변심, 노수민 단편 소설. 아내의 우울증이 시작된 것은 옆집 박 사장네가 이사를 온 후부터였다. 그 집은 우리 집 정도의 집 세 채를 헐어 지은 저택이고 여주인은 내 눈에도 왕비처럼 고와 보였다. 여보, 오늘 시장 한 바퀴 돌아볼까? 우린 일요일 오후면 그날 저녁 창거리를 사기 위해 온 가족이 함께 장을 보곤 해왔다. 남자가 맨날 시장은 무슨 놈의 시장이에요? 아내는 너무도 변해버린 것 같았다. 우리 늘 그랬었잖아. 당신도 그걸 좋아했고. 좋아하긴 누가 좋아해요? 좋아하는 척 했을 뿐이지. 아내의 그 말을 듣고부터 나도 우울 속에 빠졌다. 좋아하는 척 했다니 기가 찼다. 그럼 나는 내내 아내에게 속아왔단 말인가. 깊은 배반감과 뒤이어 오는 비참함이 견딜 수가 없었다. 아내는 얼마간 우울해하고 옆에서 말 시키면 짜증이나 부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변모하기 시작했다. 머리를 짧게 잘라 박식을 볶아대는가 싶더니 눈썹을 쌍둥 밀어붙였다. 어디 그뿐인가? 손톱과 입술에는 쥐 잡아먹은 옆현내처럼 시뻘건 칠을 해댔다. 엄마 무서워. 엄마 같지가 않아. 무섭긴 뭐가 무서워. 엄마가 예뻐지는 게 싫어? 그전이 더 예뻐. 두 모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딸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갔다. 달라진 것은 아내의 외모뿐이 아니었다. 우리 집 아침 밥상이 한식에서 양식으로 달라져 버린 것이다. 이게 뭐야? 출근 준비를 마치고 식탁에 앉았을 때 나는 식탁과 아내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아침이에요. 큰 접시에 달걀 프라이 한 개, 토스트 한 조각, 베이컨 한 조각이 담겨져 있었다. 그것과 똑같은 접시가 세 개였다. 우리 세 식구 몫이었다. 엄마, 왜 간식을 아침에 먹어? 딸 윤미는 간식을 그렇게 먹었던 모양으로 아침상을 놓고 투정을 부렸다. 우리도 이제부터는 아침마다 이렇게 먹을 거야. 영양가도 많고 살도 안 쪄. 아내는 계속해서 설명하며 자기 몫의 달걀을 먹기 시작했다. 토스트가 이미 빳빳하게 굳어 있었다. 나는 대충 우유만 마시고 식탁에서 일어섰다. 왜 안 드세요? 마저 들어요. 아내의 말에 대꾸 없이 나는 대문을 나섰다. 아내와 이러쿵저러쿵 실랑이를 하고 싶은 생각조차 없었다. 아내 윤미 엄마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다. 아침이면 맑은 장국에 시원한 북어국이나 콩나물국으로 속을 훈훈하게 해주었고 내가 좋아하는 산나물류를 구하기 위해 서울 근교의 가까운 장을 찾아다니기도 했었다. 파마하는 걸 모르고 살았고 매니큐어라는 것을 모르고 산 사람이었다. 그런 아내가 왜 갑자기 변해버렸는지 정확한 원인을 알 수는 없었지만 무엇인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만은 분명하였다. 엄마는 어디 갔어? 퇴근하고 돌아오면 윤미만 컴컴한 집을 지키고 앉아있기를 수차례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도 아내는 8시가 넘어서야 헐레벌떡 뛰어들었다. 미안해요. 시장하죠? 글쎄, 일어서는 거 친구들이 하도 잡아서. 아내는 설레발을 치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나는 이미 라면을 끓여 먹은 후였다. 아내는 난감한 얼굴로 방에 들어섰다. 그녀의 입에서 얼핏 술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당신 도대체 뭐하는 여자야? 요즘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고. 나는 아내가 앉기도 전에 다그쳤다. 내 기세에 아내는 약간 주춤하는 것 같더니 눈을 똑바로 뜨고 달려들기 시작했다.
말했잖아요. 친구 모임이 있다고요. 나도 이제 집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언제까지나 구정물통에 손 놓고 살아야 돼요? 가정주부면 응당히 해야 하는 일이 집안 살림이고 그게 또한 행복인데 그걸 그만두겠다고? 내 말투는 거칠었다. 나도 내내 그런 줄만 알았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생각해 본 일이 없었어요.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무조건 희생할 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신의 생활과 즐거움을 나름대로 찾겠어요. 그래? 어디 마음대로 해봐. 걱정 마요. 해볼 테니. 아내는 자기의 친구를 챙겨들고 윤미의 방으로 가버렸다. 다음 날 아내는 이불을 들러쓴 채 일어나지도 않았다. 나는 우유 한 잔을 따라 마시고 출근했다. 따스한 국으로 몸을 풀던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썰렁한 냉장고에 우유를 마시고 나면 온몸이 움츠러드는 느낌이 들었다. 사무실에 나가서도 일손이 통 잡히질 않았다. 에이, 속 좁아 여자라니 내가 툭툭 털고 말자. 자기도 밤새 반성했겠지. 나는 찝찝한 기분을 털기 위해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었다. 아마 윤미를 학교에 보내놓고 낮잠이라도 자는 모양이네. 한 시간 후에 다시 전화를 걸어봐도 마찬가지였다. 사람은 없었다.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아파트와 달리 집을 비워놓을 처지가 못되는 집이었다. 지하실에 연탄이라도 갈러 간 거겠지. 그러나 다시 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몸이 안 좋아서 일찍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허락을 얻어 나는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갔다. 초인종을 누르자 허술한 웬 아주머니가 더듬더듬 대문을 열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구세요? 댁은 뉘슈. 아주머니와 나는 서로 당당한 얼굴로 상대방을 조금씩 무시하며 물었다. 난 이 집 주인이에요. 이 아저씨 웃기네. 내가 이 집 사람인데 그걸 모르겄슈? 아주머니는 대문을 쾅 닫아 걸었다. 이보세요! 나는 대문을 마구 두드렸다. 그러다가 문득 문패를 확인할 생각이 들어 고개를 돌렸다. 이만석, 틀림없는 내 이름의 문패가 낡고 찌는 모습으로 걸려 있었다. 나는 더 세게 대문을 때렸다. 내가 이 집 주인이란 말이오. 윤미야! 그제서야 아주머니는 윤미를 대동하고 다시 대문을 열었다. 아빠! 윤미가 덥석 내 손을 잡아 쥐었다. 아줌마, 우리 아빠야. 나는 비로소 당당하게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죄송해요. 아줌니가 애기 아빤 7시가 넘어야 들어오신대슈. 전 언제나 6시면 가요. 그녀는 벌써 열흘째 격일로 오는 파출부 아주머니였다. 그런데 왜 전화를 안 받았어요? 청소하다 그만 안방문이 쟁겨버렸슈. 벨은 울리는지 어쩔 재간이 있어야죠. 발을 동동 굴렀구먼요. 나는 그만 픽 웃고 말았다. 발을 동동 굴렀다는 아주머니의 말과는 달리 그녀의 행동이나 표정은 너무도 태평스러웠기 때문이었다. 나는 저녁이 될 때까지 한잠 잘 심산으로 윤미의 침대에 가서 누웠다. 깜빡 잠이 들었나 싶은데 막자한 소리에 잠이 깨었다. 아니 왜 전화를 안 받아요? 난 또 무슨 일이 생겼나 했잖아요. 어쩌다 문이 잠겼슈. 한참 끝발이 오르는데 에이 김색이게 뭐야. 아내가 짜증스럽게 투덜거리며 현관으로 들어섰다. 윤미 저녁 먹여놓고 시간되면 가세요. 안방문 열어드릴 테니까 전화 잘 받으시고요.
윤미 아빠 전화할지 몰라요. 아내가 윤미 방을 지나다가 나를 보고 움찔 놀랐다. 그래, 당신이 찾는 즐거움이 고작 이거야? 노름을 시작했어? 고스톱도 노름이에요? 겨우 좀 1,000원짜린데? 나는 설마 하고 던져본 말인데 그만 눈앞이 캄캄해졌다. 고스톱이니 점이니 하는 단어들이 아내의 입에서 튀어나오고 있는 것이었다. 거짓말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그것은 사실이었다. 당신 정말 왜 이래? 왜요? 당신이 늘 그랬잖아. 고스톱은 사회생활의 필수라며. 너무도 당당하게 말하는 아내를 보며 나는 안면 근육이 점점 마비되어 옴을 느꼈다.